자, 이번엔 39살의 새로운 인생을 맞이했다는 주부를 만났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장현겸 씨. 군살 하나 볼 수 없는 늘씬한 몸매를 자랑하는 현겸 씨. 어우, 꽤 큰 아들이 있었군요. 아니, 잠깐만. 몇 살이에요? 중1이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랍니다. 아들 위로 딸이 한 명 더 있다는데요. 친구들 몇 살이에요? 중3이요. 무려 16살과 14살의 자녀를 둔 엄마라고요. 오래 앉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복부 쪽으로 굉장히 많이 살이 쪘어요. 그래서 마른 내장형 비만이라고 체지방이 31%까지 나갔었어요. 그녀 역시 과거에는 유독 볼록한 뱃살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 어디 보자. 하지만 지금은 과거의 뱃살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몸매를 자랑합니다. 다른 몸매 두 사람 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선생님, 두 분 현재 몸 상태 어때요? 같이 오셨는데 비교해 보면은 사실 체지방률 차이가 되게 많이 나세요. 특히 복부 쪽이 좀 힘드신 것 같아요. 내장지방 단면적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시거든요.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희원 씨와 행겸 씨의 일상 생활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두 분 다 운동 열심히 해주고요. 식단 관리도 철저히 해주는데 뿐만 아니라 충분한 수분 섭취도 꼭 필요하겠죠. 넣으시는 거 뭐예요? 그냥 보리차물을 마시는 희원 씨와 달리 물에 가루를 타 마시는 현겸 씨. 초유 단백질 타서 드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분 보니까 좀 성장 호르몬도 좀 차이가 나시긴 하셨거든요. 두 사람의 성장 호르몬 검사 결과 무려 두 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은 어릴 때는 키 성장에 관여할 뿐만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꾸준하게 분비가 되는데요. 우리 몸이 성장과 재생을 도와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20대 이후가 되면 감소하게 되면서 노화가 촉진이 되고 신진대사 활동에 영향을 주면서 관절 질환이나 대사 질환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성장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근육량도 감소할 수 있고 근력이 저하되며 지방이 축적되고 복부 비만이 생기면서 뱃살이 잘 빠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 관리를 열심히 한 현겸 씨, 생활 습관에서 그 비법을 찾을 수가 있다는데 과연 무엇일까요? 어디 갔다 왔어? 빨리 같이 응해. 이야, 훤칠한 이분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남편이에요. 한번 남편분은 왜 이렇게 몸이 왜 이렇게 좋아요? 원래는 뚱뚱했죠, 저도. 이 몸이 이렇게 됐어요. 대박이죠, 우선. 두 사람이 합쳐 무려 23kg 감량. 현겸 씨의 철저한 관리 덕에 이렇게 탄탄한 몸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제 그 비법 좀 알려주세요, 현겸 씨. 그런데 부부 쿠션을 하나씩 들고 자리를 잡는데요. 바로 이 운동이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는 운동이랍니다. 다리에 올릴 수 있는 쿠션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나 쉽게 따라할 수가 있다고요. 허벅지랑 엉덩이 근육이 강화돼야 복부로 지방이 안 쌓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수시로 이 운동을 하고 있답니다. 저 다음 비법은 뭔가요? 그렇죠. 운동만큼 중요한 게 잘 먹는 거겠죠. 바나나에 견과류 그리고 우유까지. 아, 지금 바나나 주스 만들어 드시려고 하는 거죠. 예, 맞죠? 얘는 초유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을 일부러 챙겨 먹기가 사실 되게 귀찮거든요. 근데 이제 운동 후에는 항상 저희가 초유 단백질을 먹으려고 해요. 초유 단백질까지 넣어 갈아주면 간편하고 맛있는 초유 단백질 쉐이크 완성! 간단하게 단백질을 챙겨 먹을 수 있답니다. 한 잔씩 마시면 성장 호르몬 관리를 할 수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부부가 꼭 챙겨 먹는다는 초유 단백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초유는 분만 후부터 5일까지 소에서 분비되는 우유를 얘기하는데요. 그중에서도 24시간 안에 분비되는 우유는 생리적 활성 물질이 가장 높습니다. 초유는 전 세계 우유 생산량의 0.5%밖에 생산되지 않고 있는데요. 일반 우유에 비해서 단백질이 5배가량이 높으면서 성장 촉진 인자를 통해서 성장 호르몬을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초유 속에 함유되어 있는 성장 인자가 지방의 유동성을 부여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하는 거죠. 쉐이크뿐만 아니라 부부가 즐겨 먹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답니다. 샐러드 위에 이거를 뿌려 먹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맛도 좋고요. 건강도 챙길 수 있습니다. 일석이조.
초유는 단백질 함량이 80% 정도가 면역글로불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이러스나 세균 등이 우리 몸에 침투했을 때 이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근육 증가와 뼈 건강, 면역력 증진에도 효과가 있습니다.